안녕하십니까. 결백증 각기입니다. 오늘은 BMW 2 시리즈 그랑쿠페 차량의 끝판왕 M235i X드라이브 차량입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죠. 좀 보기 흔한 차는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보시게 되면은 오렌지 커스텀이 되어 있죠. 이렇게 화려하고 매력적인 그랑쿠페 차량 M235i 차량일지라도 이 더운 지금 같은 여름 시기에 기쁜 마음에 타더라도 한 10분 있으면 짜증이 날 거예요. 왜? 통풍 시트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풍시트 맛집답게 M235i 엑스드라이브 차량 통풍시트 옵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구멍이 막혀있는 가죽이죠. 이 가죽을 최대한 살려서 타공 펀칭 가공을 해서 통풍시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MW 2 시리즈 그랑쿠페 차량 M235i X드라이브 차량 통풍시트 작업이 완료됐는데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그 전에 기억하시죠? 여기에 다 막혀 있었던 거. 네, 우리가 안에 시트 내부에는 통풍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해놨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가죽 그대로를 이용해서 가공을 했습니다. 이질감 단 1도 없죠. 네. 공제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됐고요. 이쪽에도 지금 기존에 그 있는 스펀지 위에 에어메시망이라든지 보강재가 더 떼어져서 쿠셔닝도 엄청 극대화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혀 이질감이 없죠. 이질감도 없고 아주 주름 하나도 없고 지금 순정이 한요 정도까지 타공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아래가 매칭이 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해놨어요. 요 부분만. 이 통풍이 나올 수 있는 팬도 이 안에가 적용이 돼 있어서 바람이 바로 송풍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송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팬은 또 어디 있냐면 여기 안에 제가 매립을 해놨어요. 팬을. 이 작동도 아무 이상이 없이 잘 되고, 여기 안에 시원한 팬이 두 개나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에 맞게 조절하셔도 여기에서도 바람이 다 나온다는 점. 저희는 뭐 매회마다 설명드렸다시피 가죽 타공, 미싱 재봉, 가죽 제작, 실내 인테리어 전부 저희 매장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는 정말 신경 써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핏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그 펜타입입니다. 펜타입으로 설치를 했고, 펜타입은 원하는 위치에 펜의 개수를 추가로 증강을 할수 있을 수가 있고요. 스위치는 저희 베리어스 커스텀만의 자체 제작한 OLED 터치 해볼게요. 자, 3단입니다. 띠띠띠 소리 나죠? 띠띠 두 2단. 1단, 예, 오프. 예, 오토 리셋 기능이 당연히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그냥 터치만으로 지금 몇 단인 줄알수 있는 거예요. 부조로. 예, 띠띠 두번 하니까 지금 2단이죠. 예, 이렇게 편리하게 저희가 세팅을 해놨고요.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물론 시트 측면에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앙에 이렇게 이동해서 조작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깔끔하죠? 예, 원래 순정처럼. 그리고 그 어떤 스위치보다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터치에 OLED 패널이 적용돼서 엄청 고급스러워요. 일반적인 뭐 간단한 물리 스위치가 아니고 화면으로 보면서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고급스럽고, 이런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가 잘 되죠. 오늘은 이렇게 M235i 차량으로 통풍 시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레이싱 버킷 시트라든지 특수한 시트에도 모두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차량도 여름철에 드라이브 할때 불쾌하지 않도록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베리어스 커스텀 부산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을 찾아뵙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